반갑습니다. 구원하게 치고 시작할까요? 국정농단 범죄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이 스스로 탄핵을 입에 올렸습니다. 지레 겁을 먹은 겁니다. 탄핵이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은 화면에서 보셨지만 탄핵 할 타면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에게는 탄핵에 대한 선택권이 없습니다. 탄핵은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윤석열은 그 처분을 받을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은 우리 국민들이 예산안 문제 때문에 탄핵과 퇴진을 요구한다는 식으로 국민들의 뜻과 요구를 왜곡했는데 다시 한번 분명히 얘기합니다. 윤석열은 국정 운영 자체가 탄핵 대상입니다. 불법 무법으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고 검찰을 비롯한 기득권 세력들의 비호 속에 당선된 자입니다. 당선된 후에 모든 행보가 자신의 태생적 부패, 비리, 범죄를 덮고 왜곡하고 가리면서 새로운 부패 범죄를 저지르는 국정농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과정에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가 발생했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도로 조작 범죄까지 저질렀습니다. 해병대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을 행사했고 일본의 식민지 범죄 역사와 핵폐수 테러를 비호하고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는 친일 매국 평화 파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는 윤석열의 임기를 하루라도 더 빨리 끝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이 더 죽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도뿐만 아니라 나라를 통째로 외세에 팔아넘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일구온 초보적인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변국들과 그리고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아서 한반도 전쟁에 한반도가 전쟁의 참화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탄핵이 우리 국민들의 요구이고 의지이고 결정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탄핵하라! 그래서 촛불행동은 지난 수요일 각계각층과 함께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법을 구성하기 위한 모임을 진행했고 탄핵을 위한 태세와 사업계획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 기자회견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을 알리고 사업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 18일 무슨 날인지 아시죠? 11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은 국회 앞으로 갑니다. 탄핵에 동의한 모든 정당, 당체, 정치인, 촛불시민들의 대대적인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미리 알립니다. 윤석열 탄핵 국민운동본부는 우리 촛불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윤석열의 국정농단 헌법 위반 범죄가 탄핵 사유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탄핵 소추안 발의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공개 질문을 보낼 것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질 것이고 반드시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촛불 시민들께서도 자신들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답변을 촉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올해 안으로 윤석열 탄핵 소추안 발의 작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제 탄핵에
할 시위는 당겨졌습니다. 범국민 탄핵 항쟁으로 윤석열을 지금 바로 끌어내립시다. 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범국민 탄핵 항쟁으로 윤석열을 몰아내자. 고맙습니다.